세상에는 정말 셀 수 없이 다양한 개성들이 존재하죠. 그 다양한 개성들만큼이나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도 다양한데요. 그중 가장 쉽고도 확실한 방법, 그것이 바로 패션이라는 아이템이겠죠. 하지만 상상해보세요. 때와 얼룩이 묻고 구겨지고 주름진 옷으로 나를 표현하는 일, 그게 가능한 걸까요? 그렇습니다. 어쩌면 패션의 시작과 완성은 바로 이 세탁소라는 작은 공간에서 시작되는 건지도 모릅니다. 얼마 전까지 쌀집과 함께 동네 아저씨를 대표할 만큼 번성했던 이곳이 이젠 프랜차이즈의 물결에 밀려 점차 쇠락해가고 있지만 우리 동네에는 아직도 성북동 한켠에서 40년을 지켜온 세탁소가 있습니다. 바로 동네 다큐 이웃의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우리 동네 세탁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부자들이 많이 살기로 유명한 서울 성북구 성북동. 이곳이 바로 이 동네에서 40년을 한결같이 지켜온 바로 오늘의 그 주인공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세탁소도 변화의 흐름을 비껴갈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은 40년 전의 흔적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지만 세탁소 한켠의 낡은 미신과 가위가 이곳의 지난 시간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운이도 새로 나온 거는 또 그냥 번쩍번쩍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만둘 때까지는 쓸 수 있는 거니까 이런 미신은 고장도 잘 안 나요. 그렇군요. 그런데 어떻게 세탁소를 시작하시게 되셨을까요? 저요? 세탁소 집으로 시집을 왔어요. 제가 시집 오기 전에 바느질을 했어요. 바느질을 좀 했더니 중매를 하셨는데 바느질을 할 줄 아니까 세탁소에 오면은 같이 잘하고 살겠다고 중매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탁소 집으로 시집을 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시집살이와 함께 시작한 이 세탁소에는 어머니의 청춘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40년을 하루같이 운영해오신 이 세탁소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오고 가셨을 텐데요. 그 수많은 손님들을 어머니는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아니 우리 동네 손님들은 다 재미있고 좋아요. 진짜 말하기를 오래 살다 보니까 이제 거의 알잖아요. 그래서 아 이렇게 말하면 그냥 믿고 또 손님 말도 믿고 그래요. 근데 가끔 이제 어디 딴 데서 이사를 왔다거나 할 때 그런 손님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말 한마디라도 더 하지 그렇지 않고는 괜찮아요. 하도 오래 살아서 어떤 손님은 이 동네 살다가 이사를 갔어요. 한번 지나가다가 들어왔어요. 아직도 하세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이제 기계 자체도 달라졌고 그때는 돈이 있어도 살 수 없는 기계들이고 지금은 돈 있으면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손님들도 질이 수준이 아주 향상됐죠. 옛날하고 틀리죠. 근데 이제 우리가 손님 수준에 못 미칠 때가 있어요. 가끔. 왜? 저는 그래서 가끔 백화점을 가요. 가서 이 옷은 얼마인가 이 옷은 얼마인가 소재가 뭔가 대충 이렇게 봐요. 지금은 안 가요. 옛날에는 가끔 일부러 가서 봤어요. 그래서 요새는 손님이 오셔갖고 얘네 이거는 소재가 뭐니까 조심해서 해주세요 이럴 정도로 손님들이 다 향상돼 있다고. 그러니까 모르면 안 돼요. 지난 세월 속에서 때로는 기쁨에 웃고 때로는 슬픔과 원망에 눈물 지어야 할 때도 많았는데요. 억울한 게 있죠. 우리가 잘못 안 했는데 잘못했다고 한 거. 예를 들면 지금은 괜찮아요. 옛날에는 난로에다가 옷을 태워갖고 와.
바지 이렇게 서서 난로 뒤에 이렇게 섰으면 누르고 탈 수 있잖아요. 우리 보고 대리미로 그랬대요. 그러면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대리미로 한 거하고 탄 거하고 틀려요. 알아요, 우리는. 근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은 그런 게 잘 없죠. 그 사고 나서 불어주신 최고가의 100만 원. 생각해봐요. 세탁비 만 원씩 몇천 원씩 받아갖고 100만 원 물어줄라 그러면은 그 심정이 우주하겠습니까? 근데 차라리 돈은 그냥 물어주면 돼. 또 벌면 되니까. 근데 그 시간에 신경이 엄청나게 무서워요. 근데 그걸 갖고 싸움을 할 일은 없어요. 합의를 봐야 되지. 이렇게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그런 거지. 뭐 돈이야 뭐 어차피 그렇잖아요. 그 세탁소 그러면은 그 왜 이런 말 있어요. 동네 세탁소 아저씨 같다. 그런 정도로 세탁소가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세탁소 한다고 얘기를 못 하겠어요. 애들 보고. 저는 말하자면 세탁소집 자식이라는 소리가 안 듣고 싶어서 그것도 유달리 이제 이 동네가 동네다 보니까 참 저쪽에 쳐다보고 살면은 우리 자식들이 참 안 됐잖아요. 저쪽 자식들은 너무 다 호화스럽게 사는데 그럼 우리 자식들한테 제대로 해주지도 못했잖아요. 그랬는데도 착하게 커준 게 이제 근데다가 어디 가서 세탁소라고 얘기하지 말아라. 왜 그러냐고. 자기들은 우리 집은 세탁소라고 일부러 하고 다녀요. 그게 이제 항상 마음이 아프죠.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사위까지 세탁소를 뛰어들게 돼서 이거는 정말 이제 손녀까지 저건 세탁소 집 딸이 다수를 듣게 생겨서 그게 좀 안타까워요. 저는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좀 안타까워요. 부부가 함께 시작한 세탁소는 이제 사위가 가업을 이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세탁소가 동네 구석구석에 들어서면서 동네 세탁소가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는 지금 이렇게 가족이 함께 그것도 사위가 세탁소를 이어받는 일이 흔치 않은 일일 텐데요. 우리 사위가 막노동할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아닌데 그런 사람이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아닌데 그래도 하겠다고 하니 많은 생각을 하긴 했어요. 제가 그럼 이제 끝까지 또 해야 할 텐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켰어요. 벌써 한 4년 4년이요? 됐는 것 같은데요. 사위한테 편지 한 번만. 편지? 아, 하고 싶은 말 있으니까. 지금 안 할래요. 그래서. 지금 안 할래요. 아이 지금 저 올라가서 내려지도 않았는데 무슨 소리를 해. 그건 못 하겠는데요. 연애비야, 내가 성격이 급해서 맨날 힘들지. 이왕 하는 거 웃으면서 하자. 이왕 하는 거 처자식 생각해서 나 생각하지 말고 처자식 생각해서 더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줘. 손님들한테 잘하고. 그러면 내가 나도 잘할게. 사랑한다. 사위 사랑한다. 이익과 경쟁만을 쫓아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40년을 한결같이 한자리를 지켜온 그 비효율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혹시 우리는 지금 당장의 이익 때문에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하고 헤아려 줄 수 있는 이웃이라는 가장 효율적인 가치들을 놓치며 살아온 것은 아닐까요? 성북동 한켠에서 묵묵히 많은 이웃들과 소통과 믿음으로 쌓아 올렸을 그 40년이라는 시간, 대기업들에 의해 만들어진 프랜차이즈가 아닌 마을이 만들어낸 우리 동네표 프랜차이즈들이 우리 동네 곳곳에서 소통과 믿음을 쌓아간다면 지금과는 다른 마을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